노래를 흔히 여러분들 진선미라고 하잖아요. 노래는 진, 마음은 선, 착하고 외모는 미, 아름다우시 다 가지신 분입니다. 현숙 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. 알짜배기 진짜배기 아 진한 홍삼 확실합니다. 아 보내드리겠습니다. 같이 불러요. 확실합니다. 네 야호. 감사합니다.
여러분 정말 이게 비가 오는데 한 분도 자리를 떠나시지 않아요. 네,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. 네? 이쁘다고요? 아이고, 근데 시집을 아직 못 갔어요. 아가씨, 아가씨. 네, 저기 지난해 홍삼밭 많이 계시는 분이 있어요. 네, 시집 갈게요. 교수님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그래요?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아, 가수들은 노래 제목을 잘 줘야 돼. 이 고원, 트로트 페스티벌. 원래 트로트, 미스트로트보다 더 먼저 생긴 거예요. 뭔가 좀 아신 거죠? 박수 한번 주세요, 이럴 때. 맞죠? 맞으면 박수! 확실해. 그래서 가수는 노래 제목을 잘 줘야 돼. 오빠는 잘 있단다 불렀더니 전국의 오빠가 현승이보러 다 오셨네. 마지막 박수 해봐. 함께 불러주세요. 너무 멋져요. 네, 진한 홍삼입니다. 너무 감사해요. 현숙이가 이거저거 태어나서요.
지난 홍삼을 많이 많이 먹고 정말 자주 먹어요. 그리고 홍보대사니까 그리고 또 광고도 찍었어요. 그래서 지난군에 우리 부모님 몰카실 수 있는 차도 드렸죠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홍삼을 제가 많이 먹어서 건강해서 이제 내일 모레는 또 뉴욕으로 또 공연을 갑니다. 네, 뉴욕에 미국까지. 그래도 덕분에 갔다 와서 이 활동에도 남들이 밖에서 그래요. 어머, 현숙이 왜 이렇게 이뻐? 인형 같아. 그래요. 지난 홍삼 많이 드시면 정말 예뻐집니다. 이번에는 감사합니다. 아, 이런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노래 있죠. 훌라훌라. 그죠? 우리 같이 불러요. 춤추는 탬버린. 같이 불러요. 네, 한번 더 들어보세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이거 어떤 예쁜 거 아니고. 네, 잠깐만요. 춤추는 탬버린 틀어주세요. 네. 남들이 그래요. 안녕하세요. 교회 가서 현숙이에요. 훌라 훌라. 이 노래. 그거 아니에요. 네, 네. 춤추는 탬버린. 네. 함께 불러보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첫 번째. 반짝반짝반짝. 운동하세요, 운동. 와, 아주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우와. 저희가 춤을 춥니다. 네네네네. 예, 급하게 올라왔네요. 예.